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 건강교육 팀장 안미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행정과 강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호담당과 신승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체육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송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손이동에서 행정팀장을 맡고 있는 신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촌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손이동 행정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종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손이동 민원근무하고 있는 이혜민입니다. 인티메토 사업을 보고 새로운 친구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위에서 이렇게 선배들과의 자리를 주선을 두신 것 같아요. 마크 우람 씨가 신규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멘토를 하게 되면은 팀장님과 조금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했습니다. 팀원들이 같이 하자고 한 것도 있었고요. 예전부터 이렇게 이런 쪽에는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가지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막 소개 시간도 가졌고 지금까지 공직생활 한 거의 경험을 살려서 저희한테 조언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혹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주셔서 저희가 몰랐던 부분을 좀 알게 되었죠. 맛집도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가득할 예정입니다. 저희 팀은 3번 정도 만났고요. 유방시 각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을 설명해주시면서 저희가 좀 더 시청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보고 난 과제문 붙여가지고 과제문 제출하고 피드백도 받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실 처음 했을 때는 뭐 6급, 7급 좀 저희 기준에서 되게 높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분이 나오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팀장님이 너무 편안하게 잘 해주셔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이 멘토가 되셔가지고 되게 열정적으로 지금 벌써 막 계획을 다 짜놓고 하시더라고요. 잘 얘기해. 걱정 먼저 되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멘토가 될 수 있을지부터 생각했는데 제가 신규자였으면 그럼 친한 언니가 되려나? 이모쯤 되긴 하지만 그 정도의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팀장님처럼 되게 경험도 많이 쌓일 것 같고 근무할 때 겪었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줄 것 같고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멘티가 된다면은 저처럼 숙제를 해주는 멘토는 싫을 것 같아요. 미래 멘토님들, 우리 새로운 병아리 친구들 많이 만나고 즐거운 수업 많이 만들어주세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더 좋은 취업도 쌓고 좋은 인연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수업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멘토멘티 제도 자체는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거를 모든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자라. 숙제만 조금 적으면 너무나 도움이 되는 시간이어서 저는 꼭 한번 참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날개 숙제랑 힘들지만 유익한 거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원했던 것보다는 좀 자주 못 만나서 아쉽기도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또 못 봤던 모습들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다음 계획을 빨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질문하시고 저희가 대답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돈독해진 느낌? 돈독이 올랐네? 돈독이 3달 동안 너무 잘 따라온 친구들 고맙고요. 앞으로 2달도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조금 더 제가 소프트하게 가겠습니다. 하드하게 안 가겠습니다.